와, 이래도 돼? 죄송합니다! 오, 너무 좋다, 너무 좋다! 어, 너무 좋아! 아! 너무 죄송합니다. 아, 운전 양면이 나와버렸네. 운전 양면이 나와버렸어. 아.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. 떡 사세요. 아, 원래 여기 원래 날씨 좀 따뜻하면 막 엄청 많으시죠? 지금 딱 소리를 질러야 이제 안에 계시는 분들도 막 달려오셔서 사고 막 이랬거든 옛날에는. 그젠 비가 오면 그대 우산이 갈게. 대학교 1학년 때 바깥등 있죠. 거기서 저는 닉네임을 초코를 달고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한 달 반이었나요? 점장님이 정중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초코야 좀 웃어라. 기분 안 좋은 일 있니? 좀 웃어라. 이거를 몇 번 좀 반복하시다가 마침 제가 아이 관둬야겠다 할 때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하셔갖고 사실상 제가 먼저 관둔 거죠. 기다리면 손님은 안 와요. 기다리면 안 와. 자, 어머니! 저기! 오늘 하나에 3,000원이잖아. 두 개에 5,000원, 두 개에 5,000원. 아, 나 이런 날 없어, 이런 날 없어. 나 모르겠어, 모르겠어. 세 개에 5,000원이고 세 개에 7,000원. 세 팩에 7,000원이야? 와. 세 개 안에 꼴 들어간 거예요, 엄마. 어, 따님이세요? 네? 왜 엄마라고요? 여기 시장에서는 모든 엄마들 다 제 엄마. 아, 진짜? 엄마! 엄마! 엄마, 이거 꿀 들어간 거예요, 꿀 들어간 거. 여기 있습니다. 두 봉지. 아유, 감사합니다, 어머니. 들어가세요, 엄마! 엄마, 안녕히 가세요! 엄마. 아,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구나. 돈 주면 떡 드림! 떡 드림! 그냥은 안 드림! 근데 돈 주면 떡 드림! 왜냐면 여기 시장이잖아요.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돈과 물건을 교환을, 어떤 거 드릴까요? 아, 아빠! 아버지! 아버지, 우리 단골 손님! 아, 단골이시구나. 아빠! 아빠! 엄마! 여기 있어요. 들어가세요! 들어가세요! 떡 사세요. 선생님들. 아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엄마, 안녕하세요. 엄마, 안녕하세요. 5,000원치요? 알겠습니다. 잠시만요. 두 팩까지 고르셨고요.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내시면 세 팩까지도 고르실 수 있겠죠? 야, 오, 잘하시네. 와, 이거 뭐야, 무슨 시키냐, 이거. 자, 지금 12만원 돌파. 얼마? 12만원. 뭐야, 장난 아니네? 오, 진짜. 아, 내가 이거 조금만 더 소리 쳐도 될 것 같은데.